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막 비행기가 슝슝슝슝 막 지나갑니다. 북한이 뭐 지랄한다 그럼 브라라라 뭐 씨 막 편대 비행을 합니다. 비행기 멋지게 떠요. 비행기가 한 3대에서 5대 정도 막 뜨더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뒤에 이제 저쪽이 뭐냐 해맞이 공원이란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가면은 그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점화하고 뜨는 게 보여요. 진짜 보이더라고. 제가 어릴 때는 어릴 때도 알구나. 제가 이제 할 일이 없을 때는 만원경으로 들고 가서 그걸 봅니다. 할 짓 없을 때 정말 비행 뭐냐 점화돼서 우우 샥 날아가는 게 보여. 근처에 공군 부대 있으신가 봐요. 대구 국제공항 있어요. 대구 국제공항 있어요. 공군 비행장은 모르겠고 대구 국제공항 있어요. 아주 그냥 쇼타임입니다. 예, 저 K2 전투공항하고 대구 국제공항 바로 앞에 있어요. 예, K2 있습니다. 저 앞에 803 가는 길 그 앞에 있는 K2 그거. K2 맞아요.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그냥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비행기는 진짜 우리 요 앞에 많이 떠요 진짜. 그러니까 대구 국제공항하고 그 K2 비행장이 그 활주로를 같이 쓰는 것 같더라고. 아니다 활주로를 같이 안 쓰구나. 제가 봤을 때 그 항공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떴고 K2 전투공항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떴구나. 활주로가 틀린가? 북한이 뭐라고 하면은 바로 편대비행 뜹니다. 야간비행은 옛날에 9시인가? 7시인가? 그때 한번 들은 적 있는 것 같다. 그래가 난리가 났지. 미쳤냐고. 사람 자야 되는데 미쳤냐고. 난리가 났지. 여기 근처 주민분들이 엄청 시끄럽다고. 내가 비엔님 데리고 훈련장 가서 기막이 안 하고 옆에 묶어놓고 말이도 아닌 두 발만 과격 사격하고 싶네? 그럼 귀 터지지 않을까요? 그 총 송소리면은 엄청 시끄럽지 않아요? 귀가 펑 터지지 않을까? 삐 그릴 텐데. 삐 그리지 않을까? 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냐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제 쪽에서 이제 조금만 자전거 타고 나가면은 무혈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혈대하고 이게 K2가 정말 가깝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 큰 길로 이제 차 타고 나가면은 그 나가서 이제 효목 내거리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무혈대가 있어요. 무혈대에서 저번에 뭐냐 자주포 일로를 죽세워놓고 막 사격하던데 어디로 쏘는지는 모르겠어. 연막 쫙 퍼지면서 막 사더라고요. 근처 좀 높은 데 있었는데 뭐야 연막이 쫙 해가 소리 깜짝 놀랐어.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귀가 아파도 귀피가 조금 나올 듯? 하하. 굉장히 시끄럽더군요. 자 갑시다. 그럼 이제 병사가 대충 준비가 된 것 같으니 갑시다. 무혈대 뭐 군인 아파트도 있고 그 골프장은 모르겠어요. 제가 무혈대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대구 산다고 무혈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건 아니니까. 자 21만원 패스. 그래가 대구는 특히 이제 우리 동네는 아이고 재밌어요. 무혈대도 있고 공항도 있고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멋진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 다음에 저쪽으로 뭐냐 가면은 또 전차기지도 있어. 탱크 말고 기차기지. 저쪽에 동구 기차기지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번에 막 화물차에 막 탱크 실어 가더라. 와 멋있대. 그래 탱크 포탑 달린 거 말고 무한궤도만 쫙 한 7대인가 6대인가 쭉 실고 가더라고. 멋있더라고요. 그래가 여기 있으면은 대구는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대구로 오세요. 무혈대 회관의 짜장면집 그 어디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무혈대 안에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바깥쪽에 그 뭐냐 저쪽에 동사무 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그 짜장면집 얘기하는 거야. 어느 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 뭐 짜장면집 천지야.
북한이 뭐냐 핵미사일을 쏘면은 서울 날아가고요 우리 집 날아갑니다. 예, 정확하게 우리 집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 집이 한 두 발 날아올 거예요. 저 K2 전투공항하고 다음에 저기 무혈대 때문에 2군 사령부니까 1군은 서울, 2군은 대구니까 바로 날아옵니다. 무혈대 안에요. 아 그래 무혈대 안에 난 몰라 가본 적 없으니까. 아 회관? 아 회관 쪽에 그 무혈 그 빵면도 팝니까? 신기하네. 그 나도 들어가 먹으면 안 되나? 그 군인 아파트 사시나봐요? 아주 대구 주민이구만. 반갑습니다. 대구 사는 BJ 약쟁이 BM이라고 합니다. 만나면은 모른 척 하세요. 막상 만나면은 나는 나는 억수로 신사적이거든. 개소리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어디서 집어넣을까? 일로 가가 일로 밀고 나갈까? 오케이 갑시다. 자 쾅! 보호를 걸었고 이제 가봅시다. 전투기 출동. 우리의 막강한 국방력으로 적을 밀어버려. 아, 크라운 1000개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 우리 어디가나 저거. 아따 이건 뭐 LT네. LT 워프 올레. 아주 방비가 보통 훌륭한게 아니라 꿀을 빨고 있소이다. 적군 수비군 날라갔지. 아 좋아요. 저쪽에 대공시설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찍고 절로 달리고. 자 저거는 우리가 처리한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야 아이고 살포시 때리셨구만. 나를 살포시 때리셔서 좋아서 이걸 밀고 나간다. 땅크가 간다. 폭탄 투하. 나 잡았나? 왜 성벽이 없지? 그러게요. 핵쟁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내처럼 방어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뿡. 훌륭하고 집결 시간 빠르다. 야 뭐야 저마들 왜 저 밑에 있어. 이마들 뭐야 이거 이런 미친. 뭐 시간은 뭐 넘친다만. 짜잔 짠짠짠짠 뻥 샷. 빠른 집결. 야 많이 죽었다. 그래도 메달은 하나밖에 안 주네. 아유. 그래도 메달은 하나밖에 안 주는구려. 자 훈련시키고. 예 말씀하세요. 지금 길드워까지는 아직까지 조금의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길드워까지는 개전까지 현재 3시간 남았거든요. 새벽 2시쯤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세에 어떻게 하면은 화약 빨리 가나요? 그냥 오랑캐로 오랑 독일만 독일이면 편해요. 독일이면 빨리빨리 올라올 수 있어. 오랑캐로 밀고 댕기면 됩니다. 어차피 훈련의 축복을 안 쓰면은 초반에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독일이 더 빠를걸. 독일로 뭐냐 개몽까지는 꿀 빨고 빨리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추가 반동으로 이제 뭐야 크라운을 팡 여튼지 해서 이제 산업시터 놀아대고 아니면 크라운 넣지 말고 개몽에서 살아대고 새벽 2시까지 뭐냐 새벽 2시까지 그 생방 할 거냐고요? 하죠 뭐 못할 거 뭐 있어. 하죠 뭐. 아이 하죠 뭐 그냥. 병사를 요청합니다. 자 빠르게 병사를 요청합니다. 배치 한번 확인해보죠. 아 그럴까요? 일단은 1번 선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장. 솔직히 대장을 내가 털 수도 있어. 엠마가 혼자 산업인가 그럴텐데 별로 문제되는 건 없더라고. 큰 문제되는 건 없더라고. 얼마나 꿀인가. 근데 이거를 그거는 못해. 일단은
1분 내로 격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완판은 못할 건 아닌데 1분 내로 격파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어. 일단은 여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이거 좀 제압하면 바로 이거 이거를 뭐 비행기로 민다 하면 여기에 사보를 뿌려야 되거든요. 사보 뿌리고 비행기로 아니다 야들 밀고 여기 찍으면 여기까지 밀겠다. 밀고 다음에 여기다가 사보 찍던지 해놓고 다음에 여기다 폭탄으로 밀고 탕탕탕 세 개 날라가고 그럼 이거 남았잖아. 그럼 한 그 보병들은 한 이쪽 밀고 왔을 거고 그럼 사원센터 깨지고 1분 넘을 것 같은데. 그렇죠. 1분을 넘을 것 같은데 1분 내로 저 사원센터를 조수는 방법은 없어. 영웅은 그 뭐냐 준비만 되면 가끔 쓰는 편이에요. 계속 쓰진 않고 가끔 쓰는 편입니다. 1분 내로 저거를 작살낼 방법은 없는데. 자, 두 번째 친구를 한번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적군이 우리보다 우리가 못 깰 건 아닌데 우리보다 좀 세긴 해. 솔직히 내가 자들 다 공격할 수 있으면 꿀을 빨 수 있긴 한데 5시간 전부터 기다리면 BM님 뿐일 뿐 이 원래 매치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제 새벽 2시에 막 잡히더라고. 야들도 보면은 타운센터를 지키려고 억수로 방어를 잘 해놨어. 레벨도 높아. 얀마도 산업시대네? 야 산업시대 하나라며 둘인데? 산업시대가 둘이네? 둘이네. 뭐 어차피 박격포가 그래 업그레이드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할 건 아니다만 산업시대가 일단 둘입니다 여러분. 뭐 이것도 뭐냐 못할 건 아니야. 성벽이 두터워서 그렇지. 뭐 사보 써놓고 아니면은 뭐냐 뭐 공병수고 아야 그냥 이건 야 LTE다 그냥 이건 뭐 씹 야 전술이고 나발이고 필요없어. 이건 그냥 LTE다. 전술이고 뭐시고 필요없다. 그냥 여기 비행기 총총총총 하고 야 따 여기 뚫어 놓으셨네. 여기 성벽 없네요. 여기 병사 놓으면 그대로 그냥 입장합니다. 그냥 문이에요 말 그대로. 도어입니다 도어. 자 도어 감사하고요. 아 여기는 뭐 전술이고 뭐고 필요 없고 다음. 예 저거는 진짜 자살 내고 와요. 뭐냐 자기 상대 얘기하면 내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109 109 인마가 오히려 4등이 더 잘 막혀있는 것 같다. 4등이 3등에 비하면 그나마 좀 낫네. 근데 이것도 똑같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사보를 쓰고 병사를 놓고 여기다가 포병대를 놓으면은 보루 깨져. 보루 깨고 여기다 사보 뿌려놓고 다음에 집결로 이걸 누르면은 성 깨져. 그럼 영웅 나오기 전에 제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냥 밀고 올라가면 돼. 별 다섯 개는 못 달 것 같다. 자금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성 아니구나. 별 다섯 개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별 네 개만 땁시다. 중간에 꼬여갖고 전멸만 하지 말자고. 비행선 있으시면은 저쪽에 박격포 진지에 저 비행선 밀어넣어도 되고. 여기 제가 화약시대 1분만에요? 1분안에요? 1분안에 완판 모르겠어요. 가가 그니까 이거 화약시대도 얼마나 방비를 잘해놨나 따라서 틀리겠죠? 다음에 98짜리 중국 화약시대. 와 야 방어는 진짜 잘해놨다. 벽질도 그렇고 훌륭하네. 아주 굉장한데 다음주에 이제 뭐냐 우리 뽑을때는 좀 더 사람들을 좀 철저하게 애가 뽑아야겠다. 철저하게 해서 그럼 될 것 같아. 방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해서. 나는 어차피 방어는 던질 거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기지 완파 못하면 그만은 손에 문제가 있는 거야. 손가락 세 개에 뭐 바보 뭐냐 바보밥이 그 뭐냐 그거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야생쟁. 언제부터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뭐냐 타비 짓거리 가 나오는데 그 벙어리를 안 먹인 것 같죠 맞죠? 97 이것도 쉽다. 솔직히 화약시대이기 때문에 비행선만 있으면은 못할 건 없네. 아이비의 골키퍼님 어서오세요. 화약이요? 일단은 저쪽에 뭐냐 BMTF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해놔요. 아 축구하고나 늦었습니다. 골키퍼세요. 아, 골키퍼시구만. 아, 닉네임값 하시는구만. 자 화약시대 97 인마도 어차피 길만 업그레이드해서 레벨 올린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문제는 비행선 운용할 때 이것만 없애주면 된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여기 밑에부터 들어가도 돼. 아니면 여기 치고 들어가서 올라가도 되고. 어차피 이거는 비행선이 있다면 못 잡는 건 아니니까. 우리 화약 다섯 명이잖아. 할만하겠는데? 13번째 상대가 내 상대야. 자 다음. 야 개몽시대 111. 생각보다 적들이 방어가 높다. 생각보다 높네. 투석기 같은 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야들이 응집돼 있어서 이걸 잘 생각해봐야겠다. 그러다 자금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긁기도 그 애매하고 여기다가 비행선을 집어넣기도 그렇고. 어, 적어도 1시 30분에는 시작할 것 같죠. 자 그 다음 특공대라고. 적의 성문을 잠입하여 본대대가 도착하기 전에 박살을 내서. 특공대가 그 게릴라인가? 자 레벨 80 그리스 개몽시대. 와 어떻게 80짜리가 더 센 것 같냐. 지금까지 나온 뭐냐 앞에 한 3명보다 야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성병만 낮을 뿐이지 저는 배치는 억수로 까다롭게 해놨네. 이쪽에 뭐냐 비행선도 못 욕해. 타워가 지금 다 전주커있어. 하나 넣을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여기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개몽시대 80. 방송 언제 하세요? 뭐 어떤 거요? 야 억수로 재미내네. 어 재미지네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재미죠. 화약시대. 어 정말 9등급. 어 9급입니다. 9급 하나 둘. 뭐 이것도 그냥 보호수구야. 보호수구 달리면 어지간해선 다 깨겠는데. 저는 그냥 제 방송은 무조건 오, 뭐냐 오후 9시부터 방송을 합니다. 어, 타하고는 어, 월등하게 틀린 약발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진짜 제대로 빌 받으면은 정신 놓고 방송을 하죠. 100일 야들 진짜 뭐냐 10등까지 100짜리가 너무 많아. 야 애들 전부 다 평균 레벨이 우리보다 높을 것 같은데. 우리가 확실히 지금 방어가 부족한게 맞아. 전마들보다 우리가 확실히 방어가 약해. 어, 확실히 지금 방어가 약하다. 이건 진짜 틀림이 없어. 확실하다 이건. 우리 쪽에 랩만 높았지. 다음번에는 이제 아예 그냥 배치까지 보고 뽑아야겠다. 시즌3 시즌3 이거 하고 일단은 우리 비경대 시즌2는 어차피 이번 길드워 끝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다음 주를 달릴 시즌3를 어 준비해야겠네요. 시즌3 지금 적군 12등까지 봤는데 야들 잘해놨거든요 지금. 어 잘해놨거든. 우리는 공격은 모르겠어. 자들 유닛 아야이치 오랜만에 이거 허접한 놈 나왔네. 이거는 그냥 성 밀고 들어가면은 어 보루만 좀 신경 써주면은 그냥 이거 밀 수 있어. 어 얘는 그나마 좀 흩어놨기 때문에 시간만 부족하지 않으면은 다 깰 수 있을 겁니다. 어 대충 여기 병사 한 두 명 클릭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 자 됐고 다음 어 월드워 이번 매치 끝나면은 비경대 시즌2는 해체되고. 아니다 그대로 이어갈까? 아니 그냥 물갈이만 할까?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 길드 그대로 이어가는 대신 물갈이만 하겠습니다. 어 물갈이만 할게요. 어 그 대신 이제 이름은 니 뭐냐 시즌3로 갑니다. 어 시즌2에서 시즌3로 그래가 다음주 이제 이번주 말고 다음주 토요일날은 그거 할거란 말이에요. 50대 50 79. 와 79가 이정도야? 크 훌륭한데? 그렇지 79가 이정도는 돼야돼. 쓸데없이 기럭그레드가 레벨 맞추면 안된단 말이야. 적어도 이정도는 돼야돼 84면은. 크 엄청난데 생각보다 지금. 생각해봅시다. 어 오 95. 야 17등까지 95라고? 레벨 상위권 한다. 다 때려 넣었나 보네. 이거 우리 조금 빡시지 않을까? 봅시다. 일단은 비경대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가입해 놓으시면은 제가 보고 어 우리 그 비경대 시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와.
10. 저는 지금 레벨이 101이에요. 지금은 저는 101이에요. 90. 화약시대 90. 야, 이렇게 실리 있는. 실리가 있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래야 겠어. 화약이면 적어도 레벨 한 80? 아니다, 80. 화약시대 때 레벨 한 80 정도 돼야 뽑고. 뭐 이렇게 뽑아야겠어. 시대는 뭐냐, 80.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리고 개몽을 뽑을 때는 적어도 레벨 90. 화약 그 산업을 뽑을 때는 무조건 레벨 100 이상. 이렇게 뽑아야겠어. 이 점을 찍어놔야지 어디 그 뭐냐 길드하고 붙어서 할만하겠다. 우리 길드는 거의 지금 괴멸 상태인데 이거 씨 볼만하겠나 지금? 와 80군데 이 정도라고. 하, 대단한데. 일단은 작살총 작살이 아니고 화약에서 전부 다 발사해 놨잖아. 일단은 내 앞으로 5명 남았거든요. 적군 5명 남았습니다. 5명만 더 지켜보자고. 야들은 외국인 또 있고 그냥 한국인 도 있고 그냥 잡다한 길드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아. 그리고 뭐냐 오더를 룩스로 잘 듣는 것 같아. 매칭은 랜덤이에요. 돌려놓으면 그냥 랜덤으로 알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레벨 뭐냐 이 22번째. 와 이건 뭐 야 22번이 더 무섭네. 개몽시대인데 레벨이 101이야? 와 미쳤다. 이건 뭐 미쳤구만. 이거 뭐 돌았구만 이거는 무슨. 자 화약시대 레벨 77. 야 전마들 중에 60이 없어. 우리 정신 차려야 돼. 60이 없어. 23 봅시다. 와 다음 월드워를 준비를 해야겠다. 지금부터 지금 뭐냐 월드워 클라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진짜 요번에 패가 망신할 수가 있단 말이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지막 멤버 25 화약 레벨 얼마나. 야가 유일하게 빈틈이네 54짜리 근데 54도 이거 무시 못하겠는데 이거 임마 54야 누가 믿겠어 이거. 길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실리만 챙겼네. 와 이건 뭐 혼축수면 신세계입니다. 아 대단한데 이거. 대단한데 54. 훌륭하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눈물나는 우리 팀을 한번 보자고. 눈물 콧물 다 빠진 이제 우리 팀을 한번 봅시다. 우리 팀도 지금 뭐냐 일단은 좀 생각을 좀 해야겠어. 자 눈물 콧물 빠지는 우리 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나이퍼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산업시대 레벨 126 현재 왕국에 계시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주번째부터 이제 고통의 시간이 오는거지. 72화는 무조건 다 잘라야겠다. 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배치도 보고 일단 마마마님까지도 문제가 그래 크게는 없어. 마마마님까지도 문제가 그래 크게는 없네. 뭐냐 수비대만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될 거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산업시대 그래도 비행기가 있잖아. 4번부터 이제 뭐냐 미쳐간다고? 자 이순신님 이순신님도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지. 괜찮아요. 뭐냐 단지 막루만 조금 더 올려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고요 이순신님 일단 비행장도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생각 안 해봅니다. 자 4번 갑니다. 계속 문제라고 있다고 하는 그 빌어먹을 4번 한번 알아봅시다. 도대체 4번이 어느 정도길래. 자 4번 레스큐님. 레스큐님 보고 집어넣으라고. 잠시만 기다려봐 전화해야겠다. 뭐냐 성벽하고 방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홀을 밖에 두셨구만. 홀을 밖에 두 뭐냐 타운을 밖에 두셨네. 기다려봐 전화간다. 레큐님은 BMTF 소속으로. 이 양반 간부요. 내가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어. 통화되십니까? 그 뭐냐 지금 방송 중입니다만 저 통화되십니까? 아니 통화되냐고? 예. 네. 그 뭐냐 타운홀 집 안 열래요. 뭐?
그 뭐냐 타운센터를 밖에 두시면 어떡합니까? 예, 지금 뭐냐, 방송하고 있고, 그 뭐냐, 오늘 새벽 2시에 그 길드전 있거든요. 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맵하고, 길드전 맵하고 틀리니까, 그 길드전 맵 세팅 들어가셔갖고, 타운 집어넣어서 우리 별 지켜야 됩니다. 알았어. 예. 끝! 자, 이제 집어넣겠죠. 어, 감사합니다. 어, 차 좀 빼쇼! 예! 됐어, 해결했고. 야, 홀 좀 집어넣으시오. 야, 홀 집어넣으시오. 야, 쌍! 야, 이 양반 전화번호 까네. 전화해야겠다. 나와 지금 뭐냐? 싸우자를 선칭하는 건가? 그대요? 어? 나와 지금 싸우자를 선포하는 건가? 야, 전화번호 까라 그래야겠다. 야, 이제 다음부터 우리 멤버 뽑을 때 전화번호를 다 받아야겠어. 내가 집 내 찾아가는 서비스 한다. 뭐 대구면은 내가 지금 택배로 폭탄이라도 붙인다, 내가. 내가 의열단이 폭탄 내 의열단 폭탄 까는 걸 보여준다. 봉봉팔 할렐루야! 타운센터가 또 밖에 있구나. 쇼타임 미쳐날 뛰는구나. 어, 할렐루야! 아주 그냥 찬양하리 그냥. 자 다음 일단 근대님은 집어넣으셨네. 오케이 이거 이래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어 이거 이래 놓으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 씨 하이패스에요 그냥. 뭐 하늘은 비행기한테 양보하세요도 아니고 왜 굳이 그 뭐냐 요 이거 막루를 다 이거 놔둡니까. 막루 그래도 잘 해놓으셨는데 어? 무슨 하늘은 어 뭐냐 피부에 양보하세요도 아니고 뭐 하늘은 뭐 비행기에 양보하세요입니까? 빨리 집 빨리 배치 똑바로 해 빨리. 왔다. 어? 자 다음 자 푸른 늑대 후예님 어 타운센터가 아래쪽 그 다음에 콜로세움 어 궁금한게 하나 있어. 이건 도대체 왜 깨져있는거야? 아 이어져있네 아 오케이 그림자 버그네. 오케이 여기가 없어보이는 크 위장술 괜찮아요. 봅시다. 어 괜찮네. 어 괜찮아 괜찮은데 어 그래 괜찮아 됐어 됐어 넘겨. 됐어. 자, 헬조선님. 내 입에서 헬 나오는 말 듣고 싶습니까? 우리 영웅은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월등히 높아. 어, 근데, 어, 이걸 좀 집어넣읍시다. 방어를, 왜 계속 뭐 식량을 뭐 자원을 아끼려 그래. 집어넣어, 빨리. 집어넣읍시다. 그렇죠. 타운 중간에 때려 넣어갖고 어? 그 모아가야 돼. 카카오 대표님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야 이거 반만 닮아봐 얼마나 훌륭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 자금성 여 놔두고 이거 놔두면 절대로 1분 내로 이거 격판 못해. 불가능해. 됐어. 다음 어 자원을 밖에 버려 그냥. 자 갑시다. 자 임병 찬양하세님 어 괜찮네. 타운센터 중앙에 놔두고 어 이렇게 해놓은 것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뭐냐 길을 이어놨기 때문에 어 방어 뭐냐 타운센터 체력도 올라갔을 거고 어 오케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건물이 왜 이래 없는 것 같지 화약시대인데 맞죠? 왜 이래 건물이 없는 것 같을까? 원래 건물이 이렇게 없나?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용병 훈련소 어디 갔다 버렸었습니까? 고객님, 용병 훈련소 어디 갔다 버렸어요? 다음. 아, 용병 훈련소를 버리셨네? 훌륭하신데, 소비에트 연방! 크으. 걱정이 없다. 어? 내가 이 양반은 걱정이 없어. 아, 좋다. 좋아. 근데 여기가 성벽이 없기 때문에. 아, 어차피 근데 길을 다 잘 연결해놔갖고. 어, 큰 걱정은 없다. 어 됐네. 다음 뭐냐 이 양반은 그냥 정신 나간 약쟁이고 어 그냥 이 양반은 정신 나간 약쟁이기 때문에 어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 미친듯이 공격만 할게 뻔하기 때문에 어, 이 양반은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자 다음
다음 송환사의 협곡. 말했다고 뭐냐, 타운센터 중간에 넣은